백슛으로 바로 올라갔어도 되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리듬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첫 득점은 네. 실패했습니다. KB 하나은행. 자리 잡는 알렉산더, 김한별. 엘보우 지역. 박하나가 짧게 받아줍니다. 따라가는 신지현. 던집니다. 박하나 뱅크슛. 다시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신지현입니다. 중앙으로 달려주는데요. 왼쪽으로 공 줍니다. 백지은 들어갑니다. 석점. 백지은 선수가 좋아진 부분이 저렇게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패스를 주저없이 던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사이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슛타임을 빨리 가져가면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석점이 들어가면 네, 4번 포지션 네, 백지은 선수를 맞는 선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아라가 네. 던집니다. 동점까지 가지 못했고 리바운드 박스 아웃 좀 백지은. 자,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상황은 헬드볼이 나왔지만 또 백지은 선수의 박스아웃을 철저하게 하면서 네. 본인보다 신장이 큰 배윤 선수를 상대로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팔이 약간 엉키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자, 헬드볼 계속 이어지는 삼성생명의 공격입니다. 3대 0 앞서가고 있는 도청 KB 하나은행. 인사이드 투입하지 못합니다. 신지현의 첫 번째 개인 반칙. 뭐 마울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신지현 선수의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서 박하나 선수의 시야를 좀 가렸거든요. 예. 그 때문에 좋은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하나 앞에 신지현이 서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박하나 석점 선택. 동점으로 갑니다. 3대 3. 박하나 선수가 3점 슛에 대한 조금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첫 득점을 3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게 경기 출발한 박하나 선수입니다. 스텝백 석점 강슬. 리바운드 다시 잡는 백지은입니다. 또 한 번의 공격 뒤에 짧게 잘 내줬어요. 해리슨 이지샷 마무리. 강인 선수가 3점 슛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잘 팠고 네. 또 어시스트까지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뭐 슛을 만드는 장면이나 던지는 예, 슈팅의 자신감이 하나는 선수들이 나쁘지 않네요. 네. 볼 외곽에 있습니다. 끌고 들어가는 배혜윤 살짝 긁어내립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배혜윤 득점. 초반에 양 팀의 슛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5대5 동점. 강이슬 짧게 내줍니다. 해리슨에게. 돌파 신지현. 패스 연결. 아 지금은 애매한 곳에 떨어졌고요. 이 공을 주워서 페이크 모션. 던집니다. 고아라 튀어나옵니다. 수비가 되는 해리슨. 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강이슬 짧게 잘 내줍니다. 여민환 이디샷 마무리.